다시 지역별 태풍 상황 알아보겠습니다. 태풍이 올라오는 길목에 있는 제주는 초긴장 상태입니다. 제주 서귀포시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JIBS 권민지 기자, 파도가 점점 세지는 것 같습니다. 제주 상황 어떻습니까? 네, 제주는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다가 지금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. 바람도 조금씩 강해지고 있고 파도도 조금씩 높아지면서 저 먼 바다에서는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오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. 잠시 뒤 8시부터 제주도 전역과 제주도 해상에는 태풍특보가 발표될 예정인데요. 현재 태풍은 서귀포 남남서쪽 약 55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했고 중심기압은 935헥토파스칼로 매우 강등급을 유지한 채 북상하고 있습니다. 어제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 서부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7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. 담벼락과 나무가 쓰러지고 주택과 도로가 침수하는 등 피해도 속출했습니다. 기상청은 오늘 제주에 시간당 최대 100mm에 이르는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고 내일까지 최대 400mm, 산지에는 6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또 최대 순간풍속 초속 60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다고 주의를 당부했는데요. 제주와 연결된 바닷길은 일찌감치 전면 통제됐고 어제 항공기 10편이 결항됐던 제주공항에서는 오늘도 280여 편이 사전 결항됐습니다. 제주는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밤 사이에 태풍이 가장 근접하면서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역대 가장 강한 태풍으로 꼽히는 사라나 매미보다 더 위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 3단계를 발령하고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제주에서 JIBS 권민지입니다.